시간에는 소만학교에 공부했는데, 소만학교에 강의하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예? 다 우리 교회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이 무더운 여름에 주회전에 와서 봉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딱 소만학교 성도님들 같다. 이런 생각이 솔깃하면서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내 하나도 안 슬픈데, 아니, 자꾸 눈물 나가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버가모교회 공부하겠습니다. 버가모교회.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버가모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취약한 교회. 저 명령형으로 바꿔서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본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좀 진리의 말씀이 취약한, 좀 약점을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뭐 성결교도 있었고 여러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했었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막 이런 게 있는데, 말씀이 너무 취약한, 진리의 말씀이 너무 취약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도 봤어요. 그 답답하더라고. 막 너무 신비주의에 막 빠져 있거나 참 안타깝죠. 자, 우선 지도를 한번 보면은 에베소 교회부터 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이제 첫 번에 공부했고, 이렇게 지금도 자동차로 올라가면 소모나 교회가 있고, 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버가모, 베르가마라는 데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기아. 요 순서에 그대로 차 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요 순서대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인데, 일곱 교회는 하나의 대표적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방대한 주석을 쓴이 비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축약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증언하라고 격려하시고, 증언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교회는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증언하라고 계속 모든 교회에게 다 격려하시는 거죠. 격려하시고 타협을 경고하시고. 그러나 교회가 지금 망해가는 모습이 있어요. 타협인데, 타협을 경고하세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경고하시고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승리하라고 권고하셨다. 핵심적인 메시지 잘 요약을 했어요. 끝까지 이겨야 돼. 이기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믿음을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 그러니까 복음서 이 로마서 말씀보다 조금 더 격렬합니다. 말씀이.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 그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이제 비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분석한 일곱 교회의 영적인 상태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 공부할 차례인데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 교회가 두 교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이미 공부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죠. 하나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라오디기아 교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뜨미지근한 교회. 그래서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가 교회 정체성을 거의 잃어버릴 위기, 이제 문 닫을 위기에 있는 교회가 양쪽 끝을 싸고 있어요. 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모나 교회. 소모나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실했던 교회인데, 책망을 한마디도 받지 않은 교회예요. 그게 소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게 두 번째하고 여섯 번째 교회고, 그 다음 그 가운데 중간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교회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버가모 교회, 사데 교회, 도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들은 뭐냐면은 신실한 사람들과 타협한 사람들이 공존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겠죠. 대부분의 교회 모습이. 그 중에서도 수준이 달라요, 교회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그나마 그 중에서는 최상의 상태예요. 최상의 상태. 네? 순교자도 있고 막 그런 교회고. 그 다음이 이제 사대 교회는 그 섞여 있는 가운데 최악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 에베소 교회 비슷하게 돼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한 중간 정도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모든 교회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분류. 진짜 소모나 같은 교회, 빌라델피아 같은 이런 교회들도 있고,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들, 주님의 근심거리 교회들은 근심거리 같은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섞여 있어. 섞여 있어서 조마조마하게, 예? 믿음의 그 세력이 교회를 이끌고 가느냐, 불신앙의 세력이 이끌고 가느냐, 이 막 조마조마하게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 성도들이 교회니까. 그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기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까도 아침에도 설교했지만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세상의 제도와 조직은 교회예요. 학교, 병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셨죠. 공부도 하게 하고 병도 고치지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려면 교회 헌신을 해야 돼. 예? 뭔가 이렇게 사회에 기부를 하려면 교회에 해야 돼. 병원에다 하고 학교에다 하면 칭찬을 해주면서 교회에다가 하면 욕을 해. 이 사회 언론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버가모 이제 각 일곱 교회에 모든 일곱 교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소개한다 그랬죠? 모습.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전체 모습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이제 그렇게 읽으시라고. 그러면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 이 말씀 생각나시죠? 1장에서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붙잡고 있고 입에는 날선검을 가진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어요? 날선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일곱 뼈 각 교회 목회자들의 입에 주님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이렇게 다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교회는 무슨 조직이 아니라 그랬어요. 교회의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이지 조직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교회를 조직으로 잘못 이해해버리면 교회가 정치판이 돼버려요. 조직은 최소한의 조직으로 하나님 맡겨진 일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조직이 목적이 되면 조직의 장, 조직의 무슨 직위 이런 게 또 목적이 되고 그럼 이게 교회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검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라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는 그 순회 목회자들, 신학자들, 철학자들이 많았다 그랬죠. 여기저기 도시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상입니다. 그래가지고 탁 강연하면 막 이런 회당 하나 빌려가지고 들어와서 하면 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예? 요새 가수들 콘서트 하는 것처럼 돈 내고 들어가면 탁 돈 받고 이제 돈도 벌고 탁 얘기하는데 이 무더운 여름에 제가 이 공짜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잖아요. 공짜로. 진리의 말씀을. 자, 그렇게 이제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 막 이제 거짓말. 바울이나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다른 얘기라는 거지. 다른 얘기. 그럼 이제 진리에 굳건히 선 사람 흔들리지 않죠. 내 걸 아니까. 저거 이단이네? 저 잘못된 가르침이 아는데? 진리의 말씀이 취약한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그 거짓 교사들이 무슨 교회, 우리 교회 거의 붕해를 내가서 붕해 거의가 아니라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하질 않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막 인터넷,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유튜브, 텔레비전, 뭐 기독교 방송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뭐 거기 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더라고. 유튜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핸드폰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거짓말 하는 게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누르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목사고 신학자고 막 이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다양한 이야기들 하는데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헷갈리게 만들어요. 지금 거짓말. 이 거짓말이 그냥 내 주머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주머니에 와 있어. 자, 근데 오늘 주님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니까 벌써 지금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취약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말씀에 탄탄한 교회가 아니야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주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간음과 동성애 같은 성 문제에 대해서 낙태와 안락사 같은 생명 문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심지어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까지 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퍼뜨리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차고 넘칩니다. 듣지 말라 그랬죠 제가. 상당히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아예 그냥 아주 그냥 어떤 교회에서 잘 목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일 경우에는 위험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이 뭐냐도 보여줍니다. 교회 사명은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해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우리 교회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인간이 만든 모든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종교 어떤 이론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진리로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제 청년 때 세계관 공부할 때 이 말씀이 모토 말씀이었습니다. 모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인간의 교만한 생각과 사상, 이데올로기, 철학 이런 것들을 다 복음의 진리로 묶어서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뭔 철학자, 뭔 신학자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것은 그 위대한 종교격쟁 칼빈과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칼빈을 너무 신격화시켜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 성경책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한 소리예요. 칼빈도 한 사람의 신학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거기에 좀 취약한 교회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집이에요. 인간의 집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에? 세대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없어지면 인간의 집이 됩니다. 인간의 집이 되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싸울 일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서 거짓말이 횡행하는 세상에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다면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연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핵심이에요. 핵심. 교회마저 흔들리면 교회가 세상에 추세에 맞춰서 흔들리면은 다 흔들립니다. 진리가 다 흔들려. 과학 이론에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과학 이론에 맞춰서 또 신학이 흔들리고 요새 그러고 있어요 교회들이. 예? 뭐 또 빅뱅이 또 맞는 데는 사람이 빅뱅 거기 또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종류대로 이렇게 다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예? 호랑이는 호랑이, 사람은 사람, 코끼리는 코끼리. 성경이 분명히 종류대로 만들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빅뱅을 만들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그 자기 목사라는데 하나님 말씀 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빅뱅 그러니까 130억 년 전에 조그만 고밀도 덩어리가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에 식어서 지구가 한 50억 년 전에 거기서 우연히 어떤 그 미생물이 하나 생겨가지고 50억 년 동안 진화돼서 이렇게 탁 모든 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그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참 어처구니없는 아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고 막 인터뷰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상당히 문제 잘 모르면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는데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난 이렇게 묻고 싶어 그 사람 왜 굳이 130억 년 전에 무슨 쫙 보이지는 고밀도 덩어리를 그걸 만들어서 그게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게 쫙 지구라는 별에서 60억 년 전에 무슨 미생물이 생겨서 60억 년 여러분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가 2000년 전 불과 2000밖에 안 되는데 에? 그걸 뭐 진화가 돼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 내가 만나면 아니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오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화론자예요 그냥 진화론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해석도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써야 된다 굳건히. 예? 하여튼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은 진리의 말씀을 하여튼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은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여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과 이렇게 이제 그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혼재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지 않죠. 여기 이제 다 앉아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늘 여기 나오는 안디바 집사님 같은 신앙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타협해 넘어간 분도 있고 그 신앙생활이 또 한결같지도 않아요. 어떤 시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어느 시기에 가서 다 이제 또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되게 섞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이제 항상 경고하시기 전에 뭐 하신다 그랬어요? 칭찬하, 칭찬. 이걸 배우라. 지난주에도 내가 이제 우리 아들내미가 왔길래 야 교회에서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지혜를 좀 먼저 칭찬을 해라 칭찬을 선생님이 이렇게 지난번에 하셨는데 아유 너무 내스러웠습니다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정말 제가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길게 했으니까 그것만 좀 줄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얘기를 할 때 정색을 하고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상처받고 예? 그럼 좀 미련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잠언서를 줬다, 잠언서. 지혜롭게 하라고, 지혜롭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조금 부족한 걸 바로잡아서 더 은혜롭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지도자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13절에 보면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에는 굉장히 그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뒤섞여 있는 교회 중에서는 제일 상이라 했잖아요. 상중하로 나누면 이 버가모가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안디바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신실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안디바. 안디바인데 이 사람이 이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교, 주님을 위해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 그러냐면은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을 뭐라 그래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동네를 사탄이 보호자를 딱 거기다 만들어 놓고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도시, 일곱 도시의 이제 교회들인데 다 이교 신전도 있고 황제 숭배하는 것도 다 있었어요. 환경이. 근데 아마 버가모의 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곳이 더 심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황제로 숭배하는 재단이 있었고, 왜 그게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 로마의 속주죠다, 거기가. 그 총독들이 로마 황제에게 알랑거리느라고, 잘 보이느라고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게 했죠. 절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교 신전도 제가 저기다 다 써왔잖아요. 이거 말고 더 많아요. 핵심적인 것만 써온 거예요.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이교 신전들로 가득 찬 곳이에요. 뭐가 있어요? 농업과 결혼의 신 데미테르, 지혜와 예술의 여신 아테네, 아테네는 잘 알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다 들어본 사람들일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아스클레피우스, 이런 등등 제우스도 있고 많습니다. 신전들이 도시마다 있고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긴 다신교 사회잖아.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제일 센 거는 이제 황제 숭배하는 신전이죠. 다른 거는 뭐 가서 신전에 가서 제사 안 지낸다고 뭐 핍박이 없는데, 황제 숭배만큼은 이제 강요된 거예요. 이거는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이 총독들이 충성을 다해서 강제로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을 사탄이 보호자를 만들고 그걸 통치하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지역은 물론 사탄이 다 역사하고 있지만 이 세계에서 어떤 지역은 특별히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동네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있는 동네가 돼요. 우리 교회 있는 동네. 지금 철거해가지고 많이 없어졌지만은 여기 다 모였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무당 점쟁이가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전도를 가면 하여튼 열면은 무당 점쟁이 뭐 아니면 30년 이상 보살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쫙 깔려 있는 것이죠. 사탄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또 집창촌이 있었고, 이쪽은 신촌, 여기 홍대 젊은 애들이 와서 밤새 술 먹고 춤추고, 그건 뭐, 굉장히 혼탁한, 영적으로 혼탁한 곳이고, 복음 전하기가 진짜 어려운 곳이, 이거, 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 원래 이름이. 에오게잖아요, 에오게. 이거 아연은 일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아연은 일본 사람이. 원래 이름은 에오게예요. 그래서 저기, 여기 에오게 여기잖아요. 애기들 죽은 애기들을 갖다가 묻던 곳이래요, 여기가.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뭐 신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여기 무당 존재 귀신들이 그냥, 제가 무당한테 칭찬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새벽 기도하다가. 아이, 젊은 양반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고 무당이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무당도 아침에 일어나서 물 뿌리고 있더라고. 예? 아,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무당한테. 젊은 분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새벽 4시에 계획한다고. 천천대신인가 그래요. 그분이 천천대신. 꽃을 좋아해가지고 그 집 앞에 꽃이 이렇게 많아요. 자기가 믿는 신이 꽃을 좋아한대. 그래서 꽃을 우리 집사람이 내복도 한번 갖다주고 그랬어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온교회 이것도 비슷해. 서문학교회는 그 신실한 믿음이 비슷하고, 버가모 교회는 있는 동네가 비슷해요, 동네가. 근데 이제는 또 다 부시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또 새로운 형태로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같이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신실한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칭찬하면서. 왜 이분을 칭찬할까요? 이분을 따르라, 이거예요. 이분의 신앙을 따르라. 예? 좀 교회에 어떤 신앙의 모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드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까? 따르고 싶은? 예? 성도님들 중에. 아, 네, 저분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 안디바. 자, 그래서 안디바는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증인. 교회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수요일날도 설교했지만은, 수요일날 제가 밥 먹으러 잠깐, 오랜만에 그것도 맨날 도시락 먹다가,
오랜만에 한번 나갔더니 영상 41도까지 올라가더라고. 물론 이제 아스팔트 온도죠. 차가 됐으니까. 그런데 그 41도 되는데 그날 그 더운데 삼각지에서 한 다섯 분의 아주머님들이 여기 할렐루야를 붙이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 냉커피를 타서 나와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어떤 신사가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을 더 먹고 가고 딱 보니까 어느 교회 같아요. 벌써 순복음교회 교인 같잖아요. 어느 교회예요? 그랬더니 순복음교회라래. 교구전도 하는 거예요. 교육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나와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아, 우리는 여름이라고 덥다고 쉬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마음 확 져요. 예? 충성된 증인 안디바야 안디바. 그러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무지장 많아요. 저 교회는 교구마다 교구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전도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절하다가 순교,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쳤던 이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버거목 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AD 177년에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게 역사책이 있죠. 역사책에 보면은 버거목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한 80년 지났을 때죠. 80년. 이 버거목 교회 상당수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이 안디바 집사님인지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성도 이 신실한 분을 따르고자 하고 그 길을 가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안디바를 보고 나의 뭐라 그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맞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냐, 이게 이 사람을.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랬더니 이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이 아, 나도 저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가 된 거죠. 이 교회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그 말이죠. 부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죠. 부끄럽게. 예? 이제 부모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런 성도들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교한 사람도 많아요. 세상으로 간 사람도. 주님이 칭찬을 하셔요. 자, 이것을 칭찬해 줍니다. 나의 충성된 증인. 그러니까 지금 복음에 섞여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바 이분을 본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이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복음업계 상당수의 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신앙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는 이유는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벌을 주면 되는 거죠. 심판을 하시면. 경고를 한다는 거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네? 돌아오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이 버거먹 교회에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안디바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을 따라간 사람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라 그랬습니다. 니골라당. 그리고 니골라당이 뭔지는 역사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알 수 있는 단서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게 했다 그래요. 여기서 조금 단서를 얻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은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니골라당 그러면 어디서도 나왔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이 들어가서 이단 거짓말을 퍼뜨렸죠. 가짜 복음을.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지. 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첫사랑을,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지만은 뭐가 확실한 사람들? 교리적인 진리, 말씀의 진리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는 거짓말 하다가 쫓겨났어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 거기는. 근데 이제 여기 버가모 와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넘어갔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발람의 교훈. 민수기 22, 23, 24, 25장. 발람이 나오죠. 모아방 발락이라고. 발락. 발락이 이스라엘을 무서워해가지고 발람. 이름이 비슷해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좀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저주 이스라엘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어에 쫓아보내야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다니.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평생 먹고 살 걸 줄게. 돈을 그냥 막 감싸봤어. 요새 그 축구선수들이 저 막 네이마르 축구는 싫어하는데 참으로 성도님들이 호날두 이런 사람들이 돈 엄청나게 준다니까 사우디 리그로 가잖아요. 사우디 리그.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이마르가 이번에 가는데 2,500억인가 그래요. 연봉이 2,500억 준다니까 간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욕해도 가. 돈 많이 주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아 잠깐 기다려보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혼났지. 당장 쫓아오느라. 그런 일을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돼요. 이제 읽어보면은.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설교해 놨기 때문에 한번 민수기 가서 들어보세요. 자, 그냥 저주를 해야 돈을 받는데 그것까지 쫓아갔어요, 결국은. 쫓아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 저주를 못하게. 그래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했어요. 저주했다간 죽어. 하나님 죽여버리기 때문에.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 그러니 쫓겨났어. 그래서 올라 그러니까 뭐가 아까워? 돈이 아깝잖아. 이거 평생 먹고 살 돈인데 여러분 한 천억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읽었어. 예? 천억을 준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억이 아까워가지고 저주는 못해. 하나님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는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쓰러지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스스로 쓰러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압 땅에 제일 이쁜 여자들, 에? 여성들 싹 앞에 가서 유혹해가지고 음행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여자들이 빠져 있을 때 싹 데리고 이제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같이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게 에? 민수기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은 나중에 이제 그 이런 일을 했던 그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러 치라 그러죠. 그래서 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가서 다 치는데. 그때 발람도 죽어요. 발람은 원래 저 북쪽에 있던 사람인데 왜 죽었나 우리가 궁금한데 왜 죽었냐면 유대인들의 책에 보면은 이제 약속한 돈 받으러 온 거예요. 저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외부의 세력이 못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외부의 세력이 여러분을 못 무너뜨려. 왜?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음행과 우상숭배. 스스로 무너진 거야. 스스로. 그 무너뜨리고 이제 돈 받으러 왔대. 돈 받으러. 약속한 돈 주셔. 그런데 그때 쳐들어와서 거기서 돈 받으러 왔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거기서 이제 이 발람 선지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니골라당이 와서 거짓말한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이교 신전에 가서 그 다신론 사회니까 복을 빌고 신전 제사를 지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신전 제사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여사제들이 많고 그 음란이 행해지는 곳이에요. 그럼 이 고대 종교는 이것이 어떤 무슨 정죄되거나 부끄러운 일이거나 숨어 사는 일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하나의 종교 문화야. 그냥 정상적인 문화예요. 정상적인 문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느 날 이제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이교신전에 가는 건 우상숭배고 그 여성들과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은 음행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야. 더러운 죄. 그래서 끊어버린 거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이교 신전은 끊어버려도 뭐가 아른거릴까요? 그 성전에 있는 그 이쁜 여성들이 그냥 계속 이 아른거리, 이걸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나 이제 그래도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이제 안디바 같은 집사님 바라보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 이 니골라단 가짜 선생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여보쇼, 에? 아니,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습니까? 에?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예?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문화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이, 그거 다 끊고 어떻게 삽니까?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평일날 또 이교 신전에 가서 그 신전 행사도 하고, 예? 거기 또 있는 성창들하고 이렇게 인생도 즐기고, 아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예? 세상과 신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이야기죠. 너무 좋은. 인간의 그 정욕과 탐욕을 신앙으로 막 이렇게 어?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에? 이 세상과 하나님 있는 게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공존할 수 있다는 이 거짓 가르침은 너무나 매혹적인 이야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악 따라가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바깥에 나가서. 이 버거머 교회 문제가 오늘 한국교회 세속화로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제외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를 통해서도 직장 사람을 들어보면은 뭐 교회 안수 집사하고 뭐 하고 뭐 행사하는데 와서 그냥 밤새도록 마시고 뭐 하여튼 뭐 그러고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거 숨기고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릅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사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세상을 즐겨. 세상을 재밌게 살아. 주일날 와서도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극성맞게 모든 공예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아니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수 믿냐.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 그리스도인들도 좀 즐겨야지 세상을. 얼마나 달콤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왜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나? 너무 좋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안디바와 그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은 안 넘어가죠. 왜?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거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왜 다 이단으로 넘어가고 속아 넘어갑니까?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굳건히 서 있지 못합니까?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일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을 이겨낼 수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이겨요, 말씀. 말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모스 9자 7장에 보면 다림줄 있죠, 다림줄. 다림줄 환상에 나와요. 아모스 7개 환상에 나오는데 다림줄 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 지은지는 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림줄 환상을 내려요. 다림줄은 뭐죠? 건물 짓는데 건물이 수직으로 올라가는가? 쟤는 추죠, 추. 예? 이게 수직으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요, 올라가. 높아졌다가 무너져요, 다. 다 무너져. 수직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이에요. 말씀과 수직으로 똑같이 90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휜 거야. 좀 있으면 무너져요. 발로 툭 차도 무너지고 바람만 불어도 다 무너져, 그런 것도. 말씀의 다림줄을 주님이 내리죠. 그 말씀의 다림줄에 비춰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산 거야. 그게 여러분 중세교회 천년이에요. 카톨릭.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에? 마틴 루터가 말씀의 다림줄을 내려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교회가 천년 동안 와온 거예요. 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단순히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자.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자. 말씀대로 믿자.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한탄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지 못하면 넘어간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알고자 노력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목사가 죄입니다. 목사가. 에? 나 목사가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가 게을러서 안 했다면 그건 자기의 죄예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발 세상에 걸어놓고 한 발 교회에 얹혀놓고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워. 아, 예수님이 축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이 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심판하신다는 말씀. 경고입니다. 경고. 돌아오라는 거. 우리 예수님 경고하셨어요. 경고는 사랑이라 그랬죠?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죠. 모든 부분에서.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산 자들은 복을 주셔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 축복의 말씀은 다 영생이라 그랬죠, 제가. 그걸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만나, 만나는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기 말씀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영의 만나의 복으로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 것이고, 흰 돌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입장 허락, 입장권이 입장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준다, 그 말, 입장. 여러분, 입장권 없으면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에? 입장권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안디바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니골라당을 쫓아간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안디바의 길을 갈 것인가? 니골라당을 쫓은 사람들의 길을 갈 것인가? 기도합니다. 안디바처럼 순교의 신앙을 갖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켜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므로 오늘날 니골라당의 거짓말들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에 한눈팔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